안녕하세요. 코스모 필리핀 여러분. 현빈 다시 할게요. 필리핀 현빈?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그 전에 윤진아라는 캐릭터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고 평범한 그런 대한민국의 30대 중후반의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였고 윤셀이란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말 있을 수 있을까? 대한민국 상위 0.001% 하이클래스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잘 있을까 할 정도의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인물은 좀 캐릭터적인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? 뭔가 굉장히 배경도 화려하고 또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도 굉장히 다양해요. 그래서 뭔가 정말 어떻게 재밌게 이 캐릭터를 여러분들께 연기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부터 네, 좀 많이 다른 결이 많이 다른 캐릭터예요. 그래서 뭐 대사나 뭐 외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들이 많아서 어렵지만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. 네. 일단 외적으로는 뭐 북한 군인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누군가를 북한에서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듬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체격을 조금 크게 만들었고요. 그냥 북한말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언어적으로 일단은 편해야 표현 자체가 훨씬 더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말을 한 두 달 반, 세 달 정도 연습을 선생님과 같이 했었고요. 지금까지 어려운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이 잘 써져 있는 대본을 어떻게 재미있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말고는 특별히 어렵다기보단 재밌게 찍고 있어요. 저는 몽골에서 찍었던 신이 가장 기억에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스포기 때문에 이제 어떤 딱 장면이다. 몽골에서 찍은 신인데 그 신 찍을 때 북한말 선생님이 항상 저희 현장에 계시는데 선생님께서도 그 신을 보고 굉장히 잘 북한에서 본 모습들이 잘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되게 사실적으로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또 그 어떤 이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리와의 정혁이 또 둘의 어떤 그런 지점들도 잘 담겨 있는 신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신이 조금 많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몽골 신이 정서적으로 좋았고 그 전에 이제 제가 북한으로 갑자기 불시착하게 되면서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을 만나게 되는 신들이 있어요.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 사람인 척 하는 그런 것들에서 동네 주민분들의 반응이나 그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의 서로의 관계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기대가 돼요.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코스모 필리핀 현빈 손예진입니다. 사랑의 불시착 많이 사랑해 주세요.